쪼물딱. 생각보다 주문역 개수가 빠방하게 달려있는 알리스 타르타르 소스. 오늘은 호그와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데모브사 알리스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랏빛 피부가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보라돌이 황소벌레입니다. 애쉬의 심리 상태와 하루에 드는 각도, 그리고 바람의 세기와 양말이 뚫린 빵꾸개 수를 확인하여 화살을 맞지 않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보라돌이 황소벌레. 아, 안맞... 내 눈! 쿵쾅! 쿵! 쿵쿵쿵 깡! 쪼물딱. 어이씨. 안 되지 이 녀석아. 마이! 어디 판테온 서폿 같은 걸로 엘리스타한테 비벼. 갑자기 저도열적으로 들이대는 판테온. 이에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판테온 W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한 뒤 어? 결정적인 순간에 수풀로 도망가 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겁도 없이 홀로 라인을 압박 중인 판테온. 이에 분노한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어깨빵으로 퇴로를 차단한 뒤 대가리에 샷건을 꽂아버리면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마이! 안 되지 뭐야 이거. 이때 사일러스가 나타나자 보라돌이 황소벌레는 침착하게 사일러스 WW로 끊어버린 뒤 사미라가 사슬에 맞는 순간 다시 한번 큐스킬로 끊어버림과 동시에 평타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좋습니다. 쪼물딱.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엘리스타죠. 여기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 들어오자 순식간에 WQ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쿵쾅. 아 왜 안 죽어 씨. 아 이게 안 죽네. 어디선가 풍겨오는 그윽한 똥내음. 이에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재빠르게 달려가 강타로 레드를 빼앗은 뒤 키아나 뺨사자거를 있는 힘껏 후려쳐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깝죽거리는 오로카모노. 이제 사일러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쪼물딱. 뭐야 이거. 뭐야 이 잔챙이는. 들어가서 식사나 하쇼. 이번엔 탑으로 올라온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키아나한테 WQ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쿵쾅. 마이! 적 중단 경로의 소환사보다 레벨이 높은 보라돌이 황소벌레. 더 이상 보라돌이 황소벌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쿵쾅. 어? 뭔 소리지? 겁도 없이 보라돌이 황소벌레의 영역을 침범한 오로카모노. 이에 분노한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지면을 내리쳐 땅을 평탄하게 만든 뒤 키아나 궁극기를 W 스킬로 피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와 지렸다 키아나 궁 요걸로. 아 뭐지 TV? 이 코어가 나오자 원거리 딜러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녹여버리는 보라돌이 황소벌레. 쿵쾅. 마이! 보라돌이 황소벌레 한번 잡아보겠다고 사방에서 달려드는 먹잇감들. 하지만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잔챙이가 모여봤자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의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 보라돌이 황소벌레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으차! 어디선가 풍겨오는 그윽한 똥꿀인데. 뭐지? 어딨어? 이때 애쉬 벨롬이 까불어 제끼자 분노한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3일까지 6명을 WQ로 띄워버리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보라돌이 황소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뜨르르 뜨르르 뜨르 쿵짝짝 쿵짝짝. 어?